네, 핵심 기출 논리 이제 세 번째인데 저희 세 번째 달부터는 이제 뭡니까? 기출 문제들을 각 대학별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볼 겁니다. 알겠죠?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출 문제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 한 해의 문제만 살펴봐서는 그 대학의 어떤 출제 경향이나 방향성 같은 걸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도 여러 해, 맞죠? 최근 한 3년 내지 5년치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죠? 그렇게 풀어봐야 그 대학의 출제 경향을 영역별로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논리도 그런 식으로 딱 대학별로, 그죠? 이렇게 출제된, 최근에, 맞죠? 출제된 그 문제들을 딱 정리해서, 맞죠? 핵심적인 문제들만 딱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보면서, 각 대학의 출제 경향을 이렇게 이제 매주 한 대학 내지 두 대학 정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 들어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는 기출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적응이 되겠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23개 대학 정도가 될 거예요. 알겠나? 10월 달까지 그렇게 정리가 될 텐데. 그죠? 그 대학들의 문제면은 뭐,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알겠나요? 모든 대학들의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는데, 그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대학의 문제들은, 맞죠? 뭔가 확실하게, 충실하게, 맞죠? 실전에 들어가서도 자신 있게 풀 수가 있게 될 거야. 자, 오늘은 해보는 게, 국민대하고 경기대 문제를 볼 텐데, 그죠? 앞쪽에 딱 정리가 돼 있죠? 나와 있는 게, 맞죠? 따라 나오는 게, 그 대학별로 출제되는 패턴들을 일단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매년 보면은 마흔 문제 중에서 한 여섯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주로 출제되는 거는, 맞죠? 원 센텐스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대를 가려고 하면은 요 유형만 잡아도, 맞죠? 된다라는 이야기지. 나는 오로지 국민대만 쓸 거다. 이래 되면 말이야. 알겠죠? 그래야 되는데. 원 센텐스 중에서도 보면은 어휘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짜임새보다는 뭐죠? 세부 맥락에 걸리는 거. 오늘 또쭉 해보겠지만 세부 맥락에 걸리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맞죠? 하지만 또 어떤 너그 세부 맥락의 폭을 좁혀 들어가려 그러면은 논리 구조도 쫓아갈 줄 알아야 되겠죠? 된다. 연결사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의미 단위들을 명확하게 분할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되고, 투어와 쓰리 센텐스도 간간이 등장하는데, 알죠? 뭐, 한 문제 정도, 맞죠?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가 짧단 말이야, 알겠죠? 원 패러그래프 이런 게안 나오죠? 맨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건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 맞죠? 두 문장 간의 세부 의미 단위 비교를 통해서 쉽게 답을 쫓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뭐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또, 맞죠? 정리가 돼 있는데, 책에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놨네요. 그죠? 한두 줄에서 네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지문이고, 구문도 그닥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읽어 들어가는 스피드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오늘도 문제를 빨리빨리 풀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맞죠? 난이도 중급에 걸리는 어휘들. 그러니까 이건 따지고 보면 국민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린 전략적으로 생각하자. 타 대학에서도 빈번히 나오는 핵심적인 어휘들. 알겠죠? 이런 어휘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됐나? 문항 비율을 이렇게 보면은. 그죠? 그렇게 돼 있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휘 추론 문제 같은 것들이, 맞죠? 일부 좀 따라 들어가는 게 있어요. 됐죠? 하지만 주로 나오는 거는 기본 어휘, 기본 논리 관계. 알겠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대 문제는 쭉 풀어보면서, 맞죠? 보기에 따라 나오는 단어들까지, 기본 단어들을, 맞죠? 확실하게 이렇게 또 챙겨두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경기대도 출제 패턴이 비슷합니다. 알겠죠? 문항 수가 많은 편이죠? 됐죠? 열 문항이 출제가 돼요. 원 센텐스가 여덟 문제, 투 어워 쓰리 센텐스는 두 문제. 그죠? 그러니까 국민대하고 경기대는 논리 문제만 보면은 많이 닮아 있죠. 됐죠? 출제되는 것도 보면은 비슷해요. 알겠죠? 됐나? 원 센텐스도 역시 어휘력에 초점을 맞춘 문제. 경기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옛날이란 20년 전부터. 알겠나? 옛날부터 그랬어요. 됐죠?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가 진짜 어휘 문제다운 어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들이 많아. 됐죠? 대신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요게 차이가 나죠? 어떻죠? 문법 문제가 섞여 들어가 있다. 됐나? 그렇기 때문에 보기 분석 같은 거 잘해야 된다. 경기대 시험 칠 때는. 알겠나? 그죠? 보기부터 먼저 보고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문법 문제가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기본 관용구에 걸리는 전치사 문제들. 됐죠? 되겠죠? 기본적인 수거들 익혀놔야 된다 그랬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수거 문제가 전체 어휘 문제의 30%라고. 알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용구에 걸리는 전치사들 또 기본적으로 챙겨놔야 될 거고. 됐죠? Two over three sentence는 그냥 기본적인 요소로 따르는. 요게 차이가 난다. 그죠? 맞죠?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해결책도 크게 맞죠?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보면은 요런 게 차이가 나네. 됐죠? 요런 부분 주목해서 보란 말이야. 알겠죠? 난이도 상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 기본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이건 뭐야? 논리까지는 맞죠? 됐나? 앞에 나오는 맞죠? 문법이나 어휘나 논리까지는 다 맞춰야 돼. 경기되는 전략상으로. 한 문제도 틀리는 게 없어야 돼.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오니까. 알겠나요?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됐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법 복합형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 맞죠? 저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됐죠? 바로 가볼까요? 이제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알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죠? 짜임새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처음에 따라 나오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렇단 말이야. 길이는 좀 길게 던져져. 맞죠? 그런데 보면은 구문 같은 게 단조롭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 맞죠? 따라 나오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됐죠? 나와 있는 게 동인도를 향해 갔던, 맞죠? 그 배가, 네 척의 배가 요 정도죠, 그냥. 맞나? 그죠? 빈칸에 들어가는 게 동사가 들어가니까. 됐죠? 네 척의 배가 그죠? 안전하게 돌아왔다. 이렇게 되나봐. 됐나? 그죠? 그렇게 돼 있네. 하겠죠? 그죠? 그래 돼 있는데. 주의해서 봐야 되죠? 그죠? 여기에서. 보세요. 백을 보고 뭘 생각했죠? 그죠? 테이크 백 정도. 맞죠? 턴 백 정도. 맞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에 있는 이건 뭐지? 그죠? 이시 지칭하는 거. 됐나? 이걸 봐야 되지. 목적어는 이시제. 맞지? 그죠? 됐나? 답은 몇 번이 되노? 1번이 답이 된다. 이제 요런 것들. 맞죠? 현혹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이시 없이 그냥 턴백이 됐으면은 턴이 답이지. 됐나? 그죠? 주의해서 봐야 되죠. 요 표현 알아놔야 됩니다. 진짜 많이 나오는 건데, make it란 뜻. 맞죠? it은 막연한 상황을 지칭하는 거야. 맞죠? 어떤 상황을, 맞죠? 해내다라는, 맞죠? succeed의 의미도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약속 시간을 정하다, 이런 뜻도 있고, 됐나? 또 뭐죠? 그죠? 시간 내에 도착하다, 맞죠? 됐나? 그죠? 여기서도 돌아오는 것을 완료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나?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되겠나? 그죠? 이 문제는 어떻게 풀렸습니까? 그죠? 나오는 게, 그죠? 딴 거 없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많단 말이야. 맞죠? 세부 맥락, 술목 관계에 걸려 있는 겁니다. 맞죠? 동사 뒤에 따라 나오는 목적어하고의 매치. 됐죠? 국민대 유형을 정리를 하자고, 하나씩. 이게 좀 이따 뒤에 문제 풀어보겠지만 제일 많아. 알겠나? 그러니까 요런 패턴을 딱 기억해 놓고 가면 된단 말이야. 맞죠? 그죠? 정리가 돼 있군요. 뭐 오늘은 특별하게 그죠? 빡시게 이렇게 정리되는 게 없어. 전부 다 보면은 구문들이 다 간단해서. 알겠죠? 됐나? 그죠? 하나 봐야 되는 건 요런 거죠. 이제 essential idiom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됐나? make it 하는 거. 됐죠? 됐죠? 또 찍을 사람들은 찍으세요. 이걸 찍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보라 그랬지. 알겠나? 그죠? 내 수업은 포토타임이 있다고.
알겠나? 그죠?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라고. 됐죠? 종각에서는 기자회견 한다니까, 기자회견. 알겠나? 계속 찍어대니까. 됐죠? 뜻이 세 가지예요. 알겠나? 약속 시간을 정하다. What time shall we make it? 맞죠? 우리 몇 시에 만날까? 이 말이야, 저거. 됐나? 그죠? We will make it there in 10 minutes. 우리는 10분 안에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이런 뜻이다. 위에 거는 약속 시간을 정하다. 밑에 거는 시간 내에 도착하다. 됐나? 그죠? 세 번째 나오는 거, You will never make it as an actor. 당신은 배우로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됐나? 세 번째 따라 나오는 이거는 뭐의 의미? succeed의 의미로 쓰입니다. 됐나? 성공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다. 됐나? 저런 것까지 알아놔야죠. 자주 나왔어요. 챙겨놔야 됩니다. 2번 갑니다. 오늘은 간단간단해. 머리 아픈 문제들이 별로 없더라. 알겠죠? 쉽게 가는 대학은 또 쉽게 가야지. 2번 한번 보세요. 따라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논리 구조가 보이죠? 벗을 축으로. 맞죠?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애들을 야단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벗. 하지만 대조 방식이 걸려있네. 그죠? 아이들은, 맞죠? 심하게 야단을 맞아서는 안 된다. 이래 돼야 되겠네. 됐나? 앞에 not이 있으니까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노? scold가 들어가야 되죠. 맞죠? 왜냐하면 for 해가지고 뒤에 인과관계도 있는데, 맞죠? 대조 방식으로 끝나네요.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scold가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됐나? 답이 될 수 있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reprimand. 이거 알아야 되죠? 꾸짖다, 훈계하다. 맞죠?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됐나? 그죠? 뭐 다른 단어 써본다면 조금은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rebuke나, 맞죠? 됐죠? 또 뭐 reproach 정도. 됐죠? 꾸짖다, 비난하다. 맞죠? 질책하다. 이런 의미. 됐나? 기본 단어란 말이야. 알겠나? scold만 알아나면 안 된다고. reprimand, 맞죠? rebuke, reproach까지. 그죠? 딱 기억을 해놓으라고. 됐죠? 그죠? 비교해보자. 1번은 뭐로 갔지? 단어와 단어 사이에 세부 맥락, 술목 관계. 됐나? 2번은 지금 벗을 축으로 논리 구조가 보이죠? 맞죠? 대조적인 짜임새로 답을 냅니다. 됐죠? 짜임새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죠? 요런 것들을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복습을 한다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서. 알겠나? 됐죠? 인과관계도 있지만, 맞죠? 앞에 벗을 축으로 대조적인 짜임새가 보입니다. 3번으로 가보죠. 3번에 따라 나오는 거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그러면 같은 패턴이라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되겠지? 됐나? 그죠? 뭐가 보입니까? 또 벗이 보이잖아. 됐나? 그죠? 따라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돼 있네. 그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맞죠? 벗. 하지만, 그죠? 됐죠? 천문학자들은 추정한다. 뭐라고? It contains about 이래 나옵니다. 맞죠? 그렇게 돼 있고 짜임새가 보이나? 빈칸에 ing가 들어가는데 그죠? 이게 지금 보면은 뭐죠? 독립분사구죠. 됐죠? 따라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돼 있네. 우주는 포함하고 있다. 맞죠? 10억, 100억, 맞죠? 1000억 개의 뭐를? 그죠? 갤럭시를, 은하계를. 맞죠? 됐나? 그리고 각각의 은하계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치가 받는 거는. 맞죠? 각각의 은하계는 평균적으로 역시 또 뭐 10억, 100억, 1000억 개에. 맞죠? 됐나? 그죠? 별들을. 답은? 됐죠? 빈칸에 대한 거 뭐가 들어가겠노?
앞쪽에 나오는 컨테이너 들어가겠죠? 맞나요? 나열이야 지금 맞죠? 독립분사구하고 됐죠? 대꾸를 이루면서 나열이 되고 있어요. 됐죠? 그렇게 본다면 컨테이너에 해당되는 단어 맞죠? 답 나옵니까? 그죠? 뭐가 있노? comprise가 있죠? constitute를 써도 되죠? 그죠? 됐나요? 아이, 수것도 하나 적어볼까? make up 써도 되죠? 그죠? make up? make up은 지우죠. 조금은 그렇다. constitute까지. 됐죠? 에이? 하겠나? 그죠? 저런 거 되는지. 이것도 지금 보면은 그렇다. 그죠? 뒤에 따라 나오는 목적어하고, 맞죠? 분사로 쓰였지만, 독립분사구지만, 목적어하고의, 맞죠? 세부 맥락. 그 다음에, 요 패턴 이야기 했죠? 보세요. 그죠? 주성분하고 수식어구 사이의 관계. 알겠나? 그죠? 주성분하고 같은 패턴으로 따라 나온 뭐가 되는 겁니까? 분사구다, 이 말이야. 알겠나? 요런 게 제대로 챙겨졌는지. 4번 가보도록 하죠. 그죠? 4번에 따라 나오는 거. 한번 볼까? 그죠? 몇몇 고대의 문명은 생각하고 있다. 맞죠? 생각했다. 뭐라고? 별이 고정되어져 있다고. 맞죠? 어떤 구에 이래놨는데. 그죠? 됐나?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래놨네. 그죠? 그래놨는데. 보면은 이것도 보면 그렇죠. 따라 나와 있는 게 전후의 논리 관계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맞죠? 아이, 뭐에 걸려 있습니까? 세부 맥락에 걸려 있는 겁니다. 되겠죠? 아이,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하고의 세부 맥락이죠. 맞죠? 그죠? 답이 나오나? 보기에 따라 나오는 단어들 모르면 안 되죠? 뮌데인이 뜻이 뭐지, 저거? 세속적인 이런 뜻이죠. 맞죠? 그죠? 됐죠? 아시잖아요. 그죠? secular, earthly, 저번 주인가 했던 것 같은데, worldly, 그죠? temporal까지 적어줬던 것 같은데, 됐나요? 이런 것들 기억나나요? 그죠? vertical은 알제? 수직적인, 맞죠? 됐나요? 답은 뭐가 되노? 천체, 맞죠? 됐나요? celestial이 답이 되겠죠? 그죠? 천체가 이렇게 박혀 있는 구니까, 맞나요? 그죠? 됐죠? 저게 답이 되겠죠? ephemeral 하는 거죠? 뜻이 뭐야? 일시적인, 순간에 이런 뜻이죠? 뭐가 있노? temporary. 플리팅, 트랜지언트, 트랜지터리, 되자. 이런 단어들 기억나는지. 1년 내내 같은 단어들만 적어주고 있어. 알겠나? 시험에 나오는 바운데리 안에서만. 알겠나? 이런 것들만 잘 따라가면 되잖아. 됐자. 짧은 세부 맥락. 자꾸 보이잖아, 지금. 맞자. 그러니까, 요런 패턴들을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가야 된다고. 국민대 시험 치러 들어갈 때. 맞지? 이게 돼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대학의 문제들하고 패턴이 다르다고. 맞죠? 2번처럼 논리관계만 따라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맞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주로 어떻단 말이고, 이렇게 세부 맥락을 쫓아 들어가는 문제가 많단 말이야. 됐죠?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됐죠? 5번 가봅니다. 5번에도 역시 기본적인 단어들이 따라 나와 있다. 일단 끊는 거는 하고 보면은 특징적인 게 이래 되는 거야. 다시 미리 이야기를 하면은 국민대 문제는 보면은 그쵸? 의미단위 끊기는 게 원 센텐스가 의미단위가 끊기는 게 전부 다 이 패턴이에요.
수식어구도 딱 정해져 있어요. 분사구나 관계사절 같은 거. 됐죠? 이렇게 주성분과 수식어구로 끊기고, 맞죠? 됐죠? 대부분의 문제들이 전부 다 또 어떻게 된다고? 어휘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려운 어휘가 아니고, 됐나? 기본적인 어휘력에, 맞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세부 맥락에 걸리는 게 많고, 됐나? 이게 주류단 말이야. 됐나? 이걸 기억해 놓고 가야 돼. 됐죠? 여기도 지금 앞에 뭐가 붙은 거야? 분사구가 붙었단 말이야. 맞죠? 그런 형태 딱 끊어 놓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어떻단 말이죠?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고. 됐죠? 지금은 딱 이렇게 문제를 딱 풀어보면서 기억해 놓고, 맞죠? 시험 치기 전에 딱한번더 보면 좋겠지. 됐나? 그래서 책 제목에 그래 놨잖아. 고사장에 이거 들고 들어가야 된다. 알겠나? 그래 놨단 말이야. 됐죠? 그죠? 가보자. Not limiting their activities to the earthly realm. 이래 놨습니다. 맞죠? 방금 전에 봤던 단어가 나오네. 세속적인 영역에만 그들의 행동을 국한시키지 않으면서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스파이들은 여기가 주어져. 됐나? 스파이들은, 그죠?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돼 있네. 온라인 게임에, 그죠? 판타지 월드에 들어간 거네, 그러면. 됐나? 어이? 그죠? 이것도 역시 또뭐 생각하는 겁니까? 술목 관계. 맞나? 그죠? 판타지 월드에 들어간 거네. 맞죠? 그죠? 들어가서 뭘 하죠? 뒤에도 보니까 또 뭐가 따라 나와 있습니까? 분사구가 따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사구로 포위가 돼 있네. 됐죠? 풀리는 거는 또 뭐로 풀리는 거야? 세부 맥락으로 풀려버립니다. 술목관계. 됐나? 그죠? 답 되는 거 금방 나오죠? 기본적인 단어들이라니까 이런 거. 맞지? 됐나? 뭐가 답이 되는 거고? Infiltrate 이게 뜻이 뭐고? 침입하다. 맞지?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되잖아. 됐나? 뭐가 됩니까, 이거? Intrude. Invade. 그죠? 공격하다, 침략하다, 침입하다, 침투하다. 됐나? 그죠? 짧은 술목관계 세부 맥락으로 답이 나와버립니다. 됐죠? 6번 간다. 5번 한번 또 보시고. 나머지 단어들도 눈에 다 익었다니까. 알겠나? 이제는. 저런 게 익어 있어야 돼. 됐죠? 나중에 논리, 그저희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알겠나? 뭐, 지금까지 공부한 것도 그렇지만, 알겠죠?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나? 그런 단어들에 주목을 해야 돼. 그지? 여러 번 반복이 됐잖아. 이런 것들도 이미. 그죠? 6번 가봅니다. 6번에 따라 나오는 거. 자, 6번 문제도 한번 보세요. 그죠? 같은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편하다니까. 그죠? 따라 나오는 게 1973년에, 맞죠? 중동에 오일 엠바고 이래 나오는데 이게 뭐죠? 석유 금수 조치입니다. 엠바고가. 맞죠? 됐나? 그죠? 이것이, 그죠? 됐죠? 에너지 부족의 새로운 시대를, 맞죠? 열었다. 이래 되면 좋네. 술목관계. 됐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단 말이야. 뒤에 따라 나오는 주절도 읽어봐야 하겠지만, 맞죠? 앞쪽에서도 문제를 풀어봤지만 이게 많았으니까, 맞죠? 세부 맥락에 걸리는 술목관계가 많았으니까 저렇게 해서 맞지? 문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 맞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됐지? 그러니까 이런 게 전략이라고, 전략. 알겠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대 시험 치러 들어가서 이책 펼쳐놓고 잠깐 보고, 맞지? 그죠? 시험지 받아서 시험 치면은 논리 문제는 다이 패턴일 텐데. 됐나? 그게 시험에 대한 대비야. 알겠나? 23개 대학이라 그랬잖아. 맞지? 고대도 이렇게 정리해 줄 거야. 됐나? 단순하게 그냥 20 문제가 나온다 이게 아니야. 알겠나? 패턴이 있어. 그걸 정리해 줄 거라고.
하겠죠? 뭐 뒤에도 안 봐도 되는 거네. 맞죠? 보기에 따라 나오는 거 한번 본다면은 충분히 또 답을 낼수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맞죠? 어셔라는 저 단어 알아놔야 될 텐데. 맞죠? 요거죠? 그쵸? 헤럴드하고 같은 의미. 됐나요? 개시하다, 시작하다, 이런 의미로, 그쵸?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쵸? 어셔, 인까지 붙여서, 기억을 해 놓으세요. 알겠나요? 그죠? 되겠죠? 뭘 예고하다, 알리다, 이런 의미. 맞죠? 줄어 보면 도착을 알리다. 맞죠? 새로운 에너지 부족의 시대에, 맞죠? 도착을 알리다. 맞죠? 그러니까 시작을 알리다, 이런 의미. 됐나요? 그죠?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하겠죠? 그죠? 대체로 좀 밋밋하게 따라 나옵니다. 문제가. 6번, 그죠? 또 정리를 해서 보세요. 7번으로 가보죠. 그러니까 모든 대학의 문제가 이런 식이면은 좀 심심하겠다, 그지? 논리 문제 풀면서. 근데 지난달 수업 들어보고 했으면 알거 아니야. 맞죠? 또 다음 달또 수업을 또 들어보고 다음 주또 수업을 해봐도 다를 거야. 변화무쌍하게 또 바뀐다, 이게. 학교에 따라서. 알겠나? 그죠? 그런 걸 쫓아가야지, 이제. 따라 나오는 거 한번 볼까? 이런 것도 한번 봐봐봐. 그죠? 나와 있는 게 Culture consists of a body of symbols. 그죠? 그 다음에 to which 이래가 나오는데 또 봐봐봐. 어떻게 나눠졌어? 주성분과 수식어구. 맞지? 됐나? 딱 패턴이 정해진단 말이야. 됐죠? 요거는 논리 관계를 한번 본다면은 요런 걸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관계사 부연. 됐죠? 앞에 나오는 심벌을 꾸며줍니다. 맞지? 문화는 뭐로? 그죠? 상징의 체제로. 맞죠? 상징의 총체로. 이래 되는 거죠. 바디크 하는 게 이게 신체라는 뜻도 되지만 기관, 기구, 맞죠? 그 다음에 어떤 체제, 맞죠? 그런 걸 이야기하기도 하죠. 됐나? 그죠? 그래 돼 있는데, 파악이 되나? 요것도. 빈칸에 들어가는 거잘 봐라. 요 문제는 좀 신경을 써서 봐놓을까? 그죠? 오늘 지금 풀어본 문제들 중에서 또 다른 대학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1번하고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서는 7번 정도. 맞죠? 이런 문제들은 별표를 쳐놓고 딱 기억을 하란 말이야. 됐죠? 그죠? 7번에 따라 나오는 것도 보면, 문화는, 맞죠? 상징의 총체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맞죠? 그래야 되는데, 관습적인 의미들이, 맞죠? 그 상징적인 총체로부터 일어났단 말이야. 됐나? 그죠? 되겠죠? 관습적인 의미들이, 맞지? 이 상징으로부터, 맞지? 어떻게 되다, 이래 되는데, 요 표현 지금 끄어놓은 거 보이지? 왜 이렇게 끄어놨는지,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가 지금 수동으로 쓰였지? 이 동사 끝머리에 있던 전치사구가 어디로 나간 거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나간 거지? 그러니까 이 전치사도 이 동사구에 같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됐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본다면은, 여기에 따라 나오는 이런 동사들 뒤에 to가 붙는 거 생각을 해본다면은 맞지? 됐나? 보이는 게 있을 텐데 됐지? accord to 아니면 oppose to 정도지. 다른 건 없지? 됐나? 동사 외울 때 동사 뒤에 따라 나오는 전치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지? 됐나? 그죠? 답이 되는 게 뭐가 됩니까? accord가 되죠. 해석상으로 그렇잖아? 맞지? accord가 뜻이 뭐야 저게? 주다, 수여하다, 이런 의미까지 있지. 뜻이 많죠, 저것도. 됐나? 일치하다, 부합하다, 이런 뜻도 있고. 맞지? 됐나? 뭘 부여하다, 이런 뜻으로 사형식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맞지? 이 동사의 어형은 제대로 알아놔야 된단 말이야. 됐나? 그러니까 상징으로부터 관습적인 의미가 나오는 거지. 맞지? 관습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거죠. 됐지? 상징에. 그치? 하겠나? 요 단어 확실히 챙겨놔야 됩니다. accord라는 이 동사는 사전에서 반드시 찾아서 익혀 놓으세요. 알겠죠? 됐죠?
주성분하고 수식어구로 나눠놨는데 제대로 된 관계사 부연이 걸려 있습니다. 맞나? 그죠? 제대로 된 관계사 부연이 걸려 있습니다. 찾아놨지 또 내가. 그죠? 요 예문을 또 그죠? 찍어서 딱 기억을 해놓으라고. 주요한 동사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나? 주요한 동사들은 확실하게 좀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넣어놓는 방법은 단순해. 알겠나? 자주 봐주는 거야. 알겠지? 아이, 자주 봐주는 거야. 됐지? 그죠? 어커드의 뜻을, 그죠? 요렇게 예문 세 개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맞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맞죠? 가정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래 되지? 두 번째 문장부터 먼저 봐라. 저거 사형식이지? 됐나? 뭐? The family가 뭐야? 간접 목적어가 됐지? Great importance가 뭐야? 직접 목적어가 됐나? 아이, 저게 삼형식으로 문장 전환된 게 뭐지? 첫 번째 문장이지? 됐나? 그죠? 되겠지? 저 때는 부여하다. 이런 뜻이고, 맞죠?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 그죠? 그 결과는, 맞죠? 됐나? 그죠? 우리의 예측, 맞죠? 우리의 예측과 맞죠? 매우 일치한다, 부합된다 이런 뜻이다. Accord with 저래 됩니다. 됐나? 이 동사의 어형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두라 이 말이야. 됐냐? 그까지 문제 푼 것 중에서는 지금 보면 1번이나 7번 정도 맞죠?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놓도록. 됐죠? 자, 조금 쉬었다가 뒤에 따라 나오는 거 좀 스피드를 내서 좀 더 꼼꼼하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좀.